소마, 괜찮아, 괜찮아. 어? 토해, 토하자, 응? 준비 괜찮아? 지금 소미가 아까 조용하더라고요. 우리 밥을 먹은 가족이 이제 밥을 먹는데 보통 소미가 달려들거든요. 근데 너무 조용해서 뭐 이상하다 싶어서 리은이 방에 가봤더니 침대 밑에서 공기의 알을 먹고 있었어요. 공기. 공기놀이 할 때 그 장난감 있잖아요. 여섯 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먹었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이제 철 혹은 납이 들어있거든요. 그 성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몇 알 정도는 지금 먹은 것 같아요. 혹시 모르죠. 뭐 안 먹었으면 다행인데 혹시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소미를 친구들이 반겨주네요. 뭐 겉으로는 멀쩡합니다. 잘 놀고 그러거든요. 촐랑촐랑 똥꼬 말랄 납을 제발 안 먹었기를. 친구들이 소미한테 관심이 많아요. 친구들아, 소미 납 안 먹었다고 안심 좀 시켜줘요. 어떻게 깠지? 가자. 엑스레이 바로 찍습니다. 아, 제발. 아, 제발. 속이 타들어가요. 보이시죠? 아, 먹었어? 아, 저기 보여요. 아. 한 개인 것 같다. 아, 딱 위에 있네. 저 위에 위장이. 네, 위에 위. 수술하자. 아니요, 일단 봅시다. 일단 토를 하게 할 거예요. 한 개인 것 같아요. 납작하게 지금 모양이 딱 이렇게, 그죠? 딱 옆으로 돼 있고. 소미 몸무게 쟤 구토시킬 거야, 바로. 보통 토하는 선생님 다 나오죠. 나오길 바래야죠. 소미 몸무게 재고 몸무게에 맞게 구토할 수 있는 약을 먹입니다. 소마 협조 좀 해줘. 응? 입 열고. 아, 큰일인데 이거. 아이고, 큰일인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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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역시 베테랑 원장님 척하면 척이네요. 안정적으로 주입. 아우, 긴장됩니다. 소마, 잘 참아줘요. 아우, 우리 소미 고맙다. 고생했어. 아우. 입원실에 들어가자마자 속이 안 좋은지 토를 하려고 합니다. 아우, 그러길래 왜 이상한 걸 자꾸 주워 먹어? 토 바로 하고. 아우, 속상해. 저 안에 납이 들어있어야 하는데요. 납이 안 나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소미가 얼마나 힘들까요? 아침밥 먹기도 전에 이 무슨 알벼락. 아우. 다른 옆 병실로 이동시키고 처음 토한 내용물을 살펴봐야 합니다. 없어. 없어? 없네요. 없어.
다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. 하나고 사이즈는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 더 방향이 틀어졌네. 아까는 이제 납작하게 옆으로 모였었고. 어떡해. 딱 하나네. 한 개 먹었네, 한 개. 아, 한 개. 납이 체내에 남아있으면 납중독을 일으켜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요. 진짜 어떡하면 좋아. 솜아, 아침부터 고생 많았어요. 아이고, 우리 솜이야. 아직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일단 밥을 많이 먹고 우리 응아로 나오게 하자, 응아로. 며칠 동안 변 상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곧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.